안녕하세요. 케라스마스에서 케라스 코드를 한번 같이 돌려보고 이제 알아볼 이세현입니다. 제가 담당한 코드는 임진 세그멘테이션 위드 유닛 라이크 아키텍처입니다. 네, 이 코드의 저자는 케라스를 만들고 그리고 익셉션 모델을 만든 프랑수아 숄레 님이고요. 총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의 목적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고양이 그림과 그리고 동물 그림과 이렇게 잘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동물, 배경, 윤곽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이런 다른 동물 이미지를 넣었을 때 동물, 배경, 윤곽선 이렇게 잘 찾는지 요거를 만드 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 4단계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절반이죠. 그 다음에 5단계가 케라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6단계는 이 모델을 평가할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만드는 단계고요. 7단계는 모델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8단계는 내가 잘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럼 중요 단어를 본다면 여기 유넷과 익셉션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시작을 하죠. 유넷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2015년도에 나온 이렇게 U자 모양의 신경망 구조입니다. 이쪽으로 이미지가 오면 이제 스텝이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고 작아지고 두꺼워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작은 두꺼운 채널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얘들은 이제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에너지 그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코딩 패스에서 크기는 커지고 얇아지고 크기는 커지고 얇아지고 반복하면서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인풋은 이미지, 아웃풋은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오토인코더와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스킵 커넥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로 전달을 해주는 이런 장치들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덕택의 유넷이 기존의 알고리즘과 달리, 모델과 달리, 입력 데이터 수준의 해상도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Fully Connected Convolutional Net인데, 보시면은 이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뿌옇게 나온, 나, 데 반해서, 유넷은 거의 입력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익셉션이 있는데요. 익셉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2017년도에 프랑스 솔레가 쓴 논문을 읽어보면 익셉션은 익스트림한 인셉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익셉션을 알기 위해서 인셉션을 알아봐야 합니다. 인셉션은 2015년도에 논문이 나왔는데 2014년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한 구글렛에 적용된 논문이었어요. 구글렛 챌린지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동물들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 보고 시베리안 허스키, 이 그림 보고 알래스카 말라뮤트 이렇게 딱 동물들의 이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일반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쓰다가 2015년도에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딥러닝을 써가지고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딥러닝이 들어와서 오차를 낮췄거든요. 아, 그러면 더 딥러닝을 더 세게 하면 더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구글렛이 22개의 층을 써서 1등을 하고 VGG가 19개의 층을 써서 2등을 근소한 차로 2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딥러닝이 층을 많이 쌓으면 좋다. 요런 오해를 사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물론 좋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때 이미 고민을 했습니다. 깊이 쌓을수록 오버피팅 문제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쉽고요. 그리고 당연히 웨이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연산 자원량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결과가 인셉션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이 아이오페와 그 세제니라는 이두 분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로컬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거를 많이 반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다가
1x1, 3x3, 5x5 컴플리션을 수행을 하고 따로따로 수행을 하고 여기다가 3x3 맥스 분량을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 수행 결과들을 다 더해보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면은 1x1 컴볼리션을 하면 채널 간의 그런 코릴레이션을 보기 좋을 거고 3x3, 5x5는 그 인접한 픽셀들 사이의 코릴레이션 보기 좋을 거고요. 그리고 3x3 풀링은 당시에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x1을 밑에 깔았습니다. 그러면 좋았던 게 뭐냐면은 1x1에서 채널의 숫자를 제어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이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그림들을 만들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구조가 나왔어요. 컨벤셔널한 CNN을 앞에다가 놓고 여기서 통과된 이미지에다가 이제 데이터에다가 9개의 인셉션 모드를 붙입니다. 처음 3개 끝난 다음에 모았다가 출력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또 3개 한 다음에 모았다가 출력 하나 뽑고 또 3개 붙인 다음에 모았다가 출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출력을 다 더해서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결론을 냈다고 해요. 이러면은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저자들이 인셉션이 왜잘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과 채널 내의 코릴레이션을 분리를 해서 잘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버전 3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요 모양이 좀 바뀌어가지고 5x5가 3x3이 되고 3x3 두개 붙이게 되고 맥스 풀링이 에버리지 풀링이 되고 요게 인셉션 버전 3였는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거를 좀더 많이 해보자. 이렇게 그 채널 간또 채널별 컨볼루션을 더 많이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익셉션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1x1 뒤에 3x3를 한걸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1x1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채널들을 많이 만든 다음에 각각의 채널에다가 3x3 오퍼레이션을 함으로써 이렇게 먼저 채널 간 코릴레이션을 보고 이렇게 채널들을 만들고 그 채널들에다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이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채널 내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익셉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게 논문에 나와 있는 그 구조 그림인데 좀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크게 그렸습니다. 컨벤셔널한 CNN이 처음에 붙어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컨벤셔널 2D 렐로 거치고 컨벤셔널 2D 렐로 거쳐서 이제 좀 이미지 크긴 작아지고 두꺼워진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 컨볼루션하고 뎁스 컨볼루션하고 액티베이션 해준 다음에 포인트하고 뎁스와이즈하고 또 맥스 풀링에서 크기를 줄입니다. 사이즈는 여기서 줄고 채널은 여기서 늘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앞에서 나온 데이터에다가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만 해서 이걸 이제 크기를 맞추죠. 처음부터 이랑 스트라이드 2를 넣어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다음에 채널 개수를 이제 두배 뻥튀기 시켜줍니다. 두 개를 더 합니다. 여기다가 같은 행위를 한번더 반복하고 한번더 반복을 해서 이미지 20x20x256까지 만듭니다. 여기가 이제 엔트리 플로우가 되고요. 이제 미들 플로우를 보면은 여기서는 레지듀얼에 요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데이터가 중간에 그냥 전달이 되고 있고요. 요 사이에서는 렐루 포인트 뎁스 렐루 포인트 뎁스 렐루 포인트 뎁스가 채널 크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8회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 플로우인데 엑시트 플로우에서는 여기다가 렐루 포인트 뎁스 렐루 포인트 뎁스 맥스 풀링 아까 앞에서 있던 거랑 같은 구조와 반복이 되죠. 레지듀얼도 포인트에 붙어서 한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포인트 뎁스 렐루 포인트 뎁스 렐루를 하면서 차원을 늘려가고요. 채널 개수를 늘려가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1000개의 클래스로 만들어줍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면 얘는 시베리안 허스키야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좋아졌나 봅시다. 인셉션 버전 3에 비해서 성능은 다소 근소하지만 올라갔어요. 0.78이 0.79, 100점 맞으면 1점 올라간 수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재밌는 건 요겁니다. 학습이 더 빨리 됩니다. 인셉션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훨씬 더 초기에 예를 들어서 한 75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셉션은 한 5만 5천회 정도의 스텝이 필요했다면 익셉션은 4만 번이 안 걸립니다. 훨씬 빠른 거죠. 그리고 이 레지듀얼을 넣고 빼고 해봤는데 넣었을 때가 한15% 정도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뎁스 와이즈 사이에다가 액티베이션을 렐루를 넣은 거, 엘루를 넣은 거, 안한 거, 세 개를 해봤는데 안한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유넷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익셉션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유넷의 핵심은 여기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 그리고 스킵 커넥션인 거고요. 익셉션의 핵심은 포인트 와이즈 다음에 뎁스 와이즈를 한다.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을 층층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가는 길에 징검다리처럼 만들어주는 게 익셉션의 특징이죠. 그러면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볼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코드를 들여다 봅시다. 자 코드 엔트리 블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을 2D를 먼저 데이터를 입력 받을 준비를 딱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컨볼루션을 2D를 적용합니다. 채널 3개짜리가 32개 되고요. 그리고 3x3 적용하고요. 스트라이드 2니까 크기가 반을 줄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앞에서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익셉션 논문을 보면은 써 있긴 해요. 여기에 그림에 없지만 깨알같이 컨볼루션과 세퍼러블 컨볼루션 사이에는 후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볼 차례가 됐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면 2015년도에 이제 인셉션을 만든 아이오페랑 세제디가 만든 기법인데요. 이렇게 신경망을 거치면 그 채널별로 데이터들의 분포가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면 컨볼루션을 각각에 구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바람에 수렴이 어려워지니까 학습이 잘안 되니까 얘들을 노멀라이즈를 해서 사이에다가 잘 예쁘게 모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결과 인셉션만 했을 때는 이만큼 시간이 걸렸던 학습이 여기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절하게 섞어줬더니 훨씬 더 빨라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유기지물인데 이렇게 코끼리, 낙타, 장미, 문어 모양의 이미지 데이터가 이미지 자체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분포를 RGB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다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가운데로 좀 모아지는 모양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같은 이미지에서 채널별로 따로 움직이고요. 서로 이미지 간의 데이터 분포가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코드를 봅시다. 이제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를 이제 볼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옥스포드 패치 데이터셋이라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사진, 그리고 박스 쳐진 거,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가 있는 거랑 동물 백그라운드 윤곽선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된 거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이미지랑 요 어노테이션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총 7,349마리의 동물들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데이터, 옥스포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압축을 풀거든요. 그러면 이런 폴더가 생길 겁니다. 이 폴더에서 JPG로 끝나는 파일들,
데이터를 이 리스트 형태로 모아라. 그런데 정렬을 해라. 요게 input image pass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타겟은 png로 끝납니다. png로 끝나는데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말고 이런 파일들을 모아서 리스트로 정렬해서 놓아라. 요게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몇개 있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앞에 차례대로 소팅하고 10개를 뽑아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비시니안이라는 강아지가 이렇게 주르르 나오게 됩니다. 네, 고양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주르르 나오게 됩니다. 7,399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봐야죠. 데이터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봐야죠. 그쵸? 케라스가 제공하는 로드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필로우가 제공하는 이미지 옵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 쓰냐면 이미지를 그냥 불러와 주면 인풋 이미지는 잘 보여요. 컬러로. 그런데 타겟 이미지를 불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수는 0부터 255까지 흑에서 100으로 가게 돼 있고 플롯 형식은 0부터 1까지 가게 돼 있는데 데이터를 열어보면 정수로 1, 2, 3 되어 있습니다. 이 1, 2, 3이 각기 동물 백그라운드 윤곽선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255 중에 3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필로우의 이미지 오퍼레이션에 오토 콘트라스트를 적용을 해줘야 이미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넣을 준비를 합니다. 이 옥스포드 패치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일단 변수로 배치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모았던 인풋 이미지들, 타겟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먼저 배치만큼의 이미지만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배치 사이즈만큼씩만 떼서 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어레이를 만드는데 이게 4차원 어레이입니다. 배치 사이즈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160 by 160이거든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3 하면은 이거 채널 수고요. 그러면은 배치 사이즈 32니까 32, 160, 160, 3이라고 하는 4차원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4차원 어레이에다가 이런 식의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은 32개의 데이터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32개의 데이터 하나 안에는 160 by 160 by 3이라고 하는 이 컬러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같은 요령으로 이 Y에는, 여기 X에는 이미지, 인풋 이미지, Y에는 타겟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타겟은 채널 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가 1, 2, 3이었잖아요. 근데 텐서플로우가 예측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예측하면 0, 1, 2가 나오기 때문에 이 타겟 값들에서 1씩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을 0, 1, 2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X-Way를 리턴하는 클래스가 옥스포드 패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을 만들면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레이어를 불러와서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먼저 인풋을 받을 준비를 하고요. 예, get 모델이라는 함수 안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인풋 다음에 컨볼루션을 2D를 하죠. 컨볼루션 2D를 하면은 이렇게 32개의 채널을 만들고요. 3개 채널 받아서 그 다음에 3x3 컨볼루션을 하는데 스트라이트 2니까 사이즈가 반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배치 노멀라이징을 적용해서 분포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됐죠. 렐루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지듀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지를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빼놔요. 그 다음에 익셉션의 핵심인 이제 인코더에 들어갑니다. 아까 드론 이미지가 이렇게 드론 모델이 이랬다면 그 뒤는 이런 레이어가 붙습니다. 먼저 이쪽 쭉 가는 거를 먼저 할 거예요. 렐루, 액티베이션, 그다음 세퍼러블 컴포트 D. 요 안은 이 tensorflow.keras.layers.separableComputeD라고 하는 저 명령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 차례로 붙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4개의 필터를 적용한다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은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아, 아니죠. 제가,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은 3x3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채널이 서기 때문에 채널 수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기는 이미지 사이즈를 바꿀 수 있지만, 스트라이드가 1이라서 바꾸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에서 여기 있는 필터 숫자를 집어넣어서 채널 숫자를 바꿔줍니다. 32가 64로 되는 과정이어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렐로, 세퍼러블 컴부트 D, 그 다음 패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맥스 풀링 2D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사이 줄어들고요. 요렇게 한 덩어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아까 빼놓은 거 있잖아요. 프리비어스 플라이 액티베이션. 여기다가 layers.conv2d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1x1이기 때문에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 되는 거고요. 스트라이드가 2기 때문에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80x32가 들어와서 40x40x24가 됩니다. 사이즈가 맞죠? 두 개를 더합니다. add로. 이거를 for loop을 돌면서 세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채널이 처음엔 32가 와서 64가 됐다가 128, 256이 되고 맥스 풀링이 세번 되기 때문에 160, 80, 40, 20 이렇게 줄어요. 크기가. 그쵸? 아, 10까지 줄겠네요. 예, 80으로 들어오니까 80이 40 되고 40이 20 되고 20이 10 되고, 예, 10까지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부분입니다. 디코더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씁니다. 이거 뭐냐면 컨볼루션이 9개의 웨이트를 이용해서 3x3 샘플 그 픽셀로부터 하나의 픽셀을 만들어내는 오퍼레이션이라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9개의 웨이트를 이용하는데 하나의 데이터로부터 9개를 만들어내는 역과정입니다. 이 중에 이걸 이용을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사이즈를 늘릴 수도 있는데, 스트라이드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 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압력받은 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렐루 컴부트 디 트랜스포스트, 렐루 컴부트 디 트랜스포스트 간 다음에 업샘플링해서 9배로 이미지를 키웁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그 레지듀얼이 이제 프리비어스 플로 액티베이션이라고 빼놨던 데이터가 업샘플링 거치면서 크기가 2배가 되고요. 여기에 포인트 와이즈 컴볼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뭔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해지면은 또 하나의 덩어리가 끝나요. 이 덩어리가 네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채널 수가 256, 128, 64, 32까지 줄어듭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10x12, 160x160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거에다가 컨볼루션을 툴을 적용하는데 소프트맥스를 액티베이션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게 숫자가 이제 플로트가 아니라 0, 1, 2. 넘버로 클래스가 0, 1, 3개니까 셋 중에 하나로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웃풋과 비교를 해서 이제 모로스를 계산하기죠, 뒤에서. 그리고 케라스 모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인풋과 아웃풋, 처음에 인풋 지정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델로 저장을 합니다. 이 모델을 리턴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함수의 결과예요. 이 구조를 다 그림 이렇게 됩니다. 쭉 오고 쭉 가는데, 뭔가 요게 이상한데? 한번 볼까요? exception이 어떻게 봅시다, 한번. 차이가 좀 있어요. exception 페이퍼는 인풋이 들어와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데, 얘는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습니다. 유닛처럼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구조 뒤에는 이렇게 큰게 들어와서 점으로 수렴하고는 컨버징하는 구조인데, 얘는 큰게 들어와서 작아졌다 다시 커진 이런 모래시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양을 하고 있고요. 미들 플로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없어요. 미들 플로우가 없고요. 그리고 스키 커넥션이 없습니다. 실 유닛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어요. 그리고 익스트 모듈이 여기는 포인트 와이즈 한 다음에 뎁스 와이즈인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뎁스 와이즈하고 포인트 와이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텐서플로우에 구현된 세퍼러블 컴퓨터라는 함수 자체가 depthwise를 하고 pointwise를 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저자도 이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의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은데,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다 일일이 한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레이어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모델을 좀 작게 만들어 봅니다. 이 중에서 보라색 부분으로 표시한 핵심 요소만 추출하고 모든 반복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나간 다음에 렐루, 뎁스와이즈, 포인트와이즈 다음에 싹다 건너뛰고 맥스 풀링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지듀얼 딱 하나만 딱 가요. 요거 한 다음에 다 건너뛰고 요로 딱 가고요. 더해지고요. 올 때도 마찬가지. 다 건너뛰고 마지막 한 단계만 하는데 그나마도 겹치는 거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갈 때는 이 덩어리 3번, 올 때는 4번을 거쳐가지고 사이즈 맞췄는데 갈때한 번, 올때한 번이라서 사이즈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업샘플림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경량화 모델을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각 레이어별로 한번 출력을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엔트리 블록입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 들어가면 RGB 채널이 컨볼루션 2D 거치면서 데이터 확 굉장히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미지는 이 값들을 표현을 다 하면은 이 레이어, 이 레이어, 이 레이어 차이가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만 보라색부터 갈색까지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했고요. 넘어가는 거는 이 플러스 넘어가는 거는 다 갈색, 마이너스는 전부 다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죄다 1을 넘어갔기 때문에 갈색이 돼버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다 달라요, 값들이. 0부터 255까지 사이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산이 아주 큽니다. 처음에 얘가 입력 데이터가 분산 1500개 넘는데 컨볼루션 2D를 거치면은 약77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면서 분산이 1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보이게 되죠. 사실 이 이미지들이 조금씩 바뀐 걸 텐데 이제 보여요, 이미지들이. 뭐 고양이 형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렐루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0 미만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파란색이 싹다 없어지고 하얀색 이상 갈색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파란색이 싹 없어집니다. 이게 엔트리 블락이고요. 그다음에 익셉션 여기 부분을 지나갑니다. 조금 아쉬운 게 포인트 와이즈, 데스 와이즈를 구분해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레이어를 다 뚫어서 연산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딱 보고 어떻게 더해졌구나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렐루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요 포인트 와이즈랑 데스 와이즈를 예, 데스 와이즈 먼저 포인트 와이즈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굉장히 뭔가 샤프해졌어요, 데이터가. 여기다가 배치 노멀을 했더니 오히려 분산이 0이 가까웠다가 0.6으로 좀 많이 넓어진 그림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맥스 풀링을 해서 보시다시피 해상도가 가로 세로 절반씩 줄어듭니다. 많이 러프해졌죠. 그리고 맥스기 때문에 이 중에 큰 값들만 봤기 때문에 갈색 이미지가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레지듀. 레지듀얼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익셉션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요거라고 치면은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 마지막이 요거였거든요. 여기다가 레지듀얼은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별로 있는 이 채널에 같은 픽셀에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 가지고 컨볼루션을 했더니 이렇게 쭈루룩 나왔어요, 채널들이. 그냥 연산을 다 새로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줘가지고서 해상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더해서 합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딱 눈으로 봐도 더해진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더한 이미지를 가지고 예, 디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요그 디코딩 모듈을 따라오는데요. 먼저 렐루를 적용해서 절반 이제 퍼런 거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또 이제 이상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분포를
살살살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분산이 2.7에서 0.8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업샘플링을 해서 똑같은 이미지의 해상도만 높입니다. 두 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딩 블락인 레지듀얼을 보면은 레지듀얼이 이렇게 왔었는데 여기다가 또 이제 원 바이 원 컨버전 해서 이미지가 묘하게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에다가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두 개를 더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업샘플링을 해줬고요. 업샘플링을 한 거에다가 컨볼루션을 2D인데 소프트매스를 해줬더니 여기서 32개 채널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동물, 배경, 윤곽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 타겟 이미지인데 거의 정확히 100%다 구현이 됐죠. 이게 학습을 다 완료시킨 네트워크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그 과정들을 쭈루루 보면은 굉장히 뭔가 신기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각각 레이어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이 RGB 나뉘어 들어가면 엔트리 블락, 그 다음에 익셉션, 풀링, 그 다음에 레지듀, 합한 거, 그 다음에 또 업스케일링, 레지듀, 합한 거, 업스케일링해서 이렇게 만들 과정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코드가 이렇게 복잡한 것도 거치니까 실제 케라스 코드는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요게 이제 두배더 붙어 있고 세배더 붙어 있으니까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인데 요걸 토대로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빼놨습니다. 얼마 잘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인풋 이미지 패스, 잘, 맨 처음에 잘 섞어서 인풋 이미지 패스랑 타겟 이미지 패스에서 얘들 떼가지고 샘플 앞뒤 기준으로 해서 트레인과 밸리시 나누고요. 그리고 이두 개를 옥스포드 팻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만들었던 클래스에 넣어서 이제 트레인 셋과 밸리드 셋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모델을 컴파일을 해요. RMS 프로블 옵티마이저를 쓰고 그 다음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는데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가 다르냐면은 먼저 크로스 엔트로피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진 분류를 할때 쓰는 엔트로피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테고리 여러 개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 시그마가 붙습니다. 근데 스파스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결과물이 원핫 인코딩이 돼 있지 않을 때 1, 2, 3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우리 결과물은 이렇게 하나의 채널에 0, 1, 2로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스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컴파일을 한 다음에 이제 콜백은 각 에폭마다 모델을 H5 형식 저장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폭을 15 에폭으로 지정을 하고 핏을 하면은 15 에폭이 돌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 밸리데이션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해서 로스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트레인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가 같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잘 나왔는지 학습이 끝난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를 넣고 만들어서 넣고 프레딕트라는 명령을 써서 결과를 만들어 본 다음 만든 다음에 이 여기에 사용한 인풋 이미지 그리고 타겟 이미지 아웃풋 이미지를 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케라스 코드를 한번 봤어요. 전반적으로 볼때그 유넷 구조랑 익셉션 구조를 같이 연습해 볼수 있는 구조라고 코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미지 볼을 보는 거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넘파일을 써서 분할하는 것들을 실습해 볼수 있는 코드입니다.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레이어를 쌓아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모델을 거치면서 데이터가 바뀌는지를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예, 여러분의 딥러닝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